시초인데 가입의 건을 물었고. 그리고 또 하나는 고무찬양이에요. 고무찬양. 고무찬양. 예, 이적단체 가입의 건 하고 고무찬양인데 고무찬양을 한 거는 뭐 2008년도에 제가 네. 시집을 낸 게 있거든요. 네. 끝을 알지. 아, 끝을 알지. 네. 촛불 때 쓴 거. 그거를 이적표물이라고 해서 최상 벌었고요. 그래서 언론도 나가고 시집도 지금은 뭐 요즘은 거의 잊혀지다시피 한 건데 네. 또 5년 지나갖고 그 시집을 새삼 시를 이적표물이라고 황선의 통일 카페 지금 제가 채널 615라는 남북관계 전문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. 그 전에 이제 황선의 통일 카페라는 거 하고 잠깐 했던 적이 있거든요. 지금은 운영을 안 하나요? 그걸 이제 황서의 그 채널 615로 바뀌었기 때문에. 아. 예. 그런데 이거를 그것도 이게... 2008년에 방송했던 건데. 아. 그걸 지금 와서 그거를 얘기했고요. 예. 저의 뭘 너무 걸고 싶은데 현재 근데 현재 활동이나 이런 거 갖고는 네 별로 지금 주권방송 615TV에서 했던 거 그런 것도 문제를 안 삼았죠. 반민특위나 뭐 이런 데서 지금 방송 활동하신 것들. 네, 라디오 반민특위 같은 거는 전혀 예, 전혀 문제 삼지 않았어요. 근데 사실은 현재 활동을 약간 위축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논리랑 이런 건 사실 국가보안법이 뭐 논리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 판단이니까. 이미 정말 이미 사라진 단체와 그리고 이미 뭐 5년 이상씩 된 이런 일들을 갖고서는 네.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계속 어떤 뭐든지 만들어서 다 탄압을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? 네. 그리고 4.19나 5.18처럼 역사적으로 정당성과 이런 것들을 획득한 그 역사에 대해서도 진보 세력의 발호, 뭐 친북의 발호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곳이 정권이고 여당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이제 이러한 국민 탄압, 민주 탄압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해요.